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찌리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꼬시래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꼬시래기들이 얼마나 컸는지, 잡아먹을 만한 사이즈가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너무 바보같이 카메라 충전을 안 하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한테 쌩쌩한 날것의 화면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암암 기움으로 만든 고리추와 독도 1000m 지하에서 잡은 마그마 지랭이를 사용해서 우리 꼬시래기들을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주먹 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람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댓글에다가 제가 망댕이를 몇 마리 잡았는지 남겨주시는 분 중 한 명을 추첨해서 람보르기니도 닦을 수 있는 안경 닦개를. 자, 지금 던지자마자 덜그덕덜그덕 조리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확실하게 물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던지기만 하면 잔입질이 미친 듯이 오는데 왜 안 물죠? 아이, 미친 대기들.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주둥이가 개미 똥구멍 만해졌나? 어? 아니, 내가 여기 시방에 돌돔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망댕이 한 마리 잡는 게 이렇게 어려워갖고 시방에서 낚시하겠냐? 어? 아, 진짜 너무하네. 지금 3시간 동안 낚시하면서 지렁이 한 통을 거의 다 썼는데, 예, 망댕이 구경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씨, 뭐 이래? 뭐 있다고야, 이씨. 와, 진짜로 너무하네. 어? 아, 안 한다, 안 해. 이 저주받은 시방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이씨.